1980년 11월 30일. 네, 가을도 오늘로서 끝나고 내일부터는 추운 겨울이 시작이 됩니다. 네. 아, 시청자 여러분의 사랑을 받아왔던 저희 TBC는 오늘 방송을 끝으로 문을 닫게 됐습니다. 네, TBC 전파와 더불어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었던 16년간의 조언을 구하면서 고별 특집 석간, TBC 석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먼 여행길에서 돌아와 잠을 자야 할 시간입니다. 이 밤이 새고 나면은 저희 TBC 전파는 여러분 안방을 찾아뵙지 못하게 됐습니다. 달 12일이면 저희 동양텔레비전 부산방송국이 개국 1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만 16도를 맞지 못하고 오늘로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한국신문방송협회의 자율적 결의에 의해서 문을 닫게 된 저희 TBC TV. 영겁의 시간 위에선 찰나와 같은 생명이지만 우리나라 TV 역사에선 참으로 소중한 생애였습니다. TV 문화의 불모지에서 태어나 수많은 역경을 딛고 오늘에 성장한 것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격려 때문인 줄 잘 알면서 열화 같은 기대에 더 부응하지 못한 채 칼러 시대를 눈앞에 두고 막을 내리게 되니 송구스럽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젠 우리나라 TV도 청년기를 맞았다고 본다면 저희 TBC가 16년간 뿌린 땀이 밑거름이 된 게 아니겠느냐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프로그램 사이사이에 울려나오던 정성을 다하는 동양텔레비전, 지구를 조감하며 우렁차게 터져나오던 TBC 석간, 이 모든 것들이 이 시간이 지나면 우주의 공간으로 영원히 사라져버립니다. 그동안 TBC 뉴스를 제작하면서 눈물도 웃음도 많았습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언론의 소임을 다하지 못해 돌멩이 세례를 받고 무엇이라 별명할 의욕이나 구실도 찾을 수 없이 속으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홍수환, 김상현, 김성준이 세계 챔피언을 획득했을 때 서울과 동시에 보여드릴 수 없었던 것은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저희들의 속사정을 알아주는 시청자는 거의 없는 것 같았습니다. 무수한 항의와 욕설, 질타를 받았고 때로는 참다 못해 역정을 내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로웨이브, 저희 TBC 부산국의 피 맺힌 바람이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원이기도 했지만 이루어보지 못한 채 종언을 구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한 것은 먼 곳의 시청자들이었습니다. 경상남도의 산간벽지, 전라남도의 낙도, 심지어 경상북도의 대구 포항 시민들까지도 저희 TBC 전파를 잡기 위해 산꼭대기에 안테나를 세우고 채널치를 찾던 그 눈매, 그 손길, TBC에 대한 그들의 갈구는 저희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젠 시청자 여러분들의 그런 수고를 덜어드리게 돼서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하다고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이 1980년 11월 30일. 가을도 오늘로 끝나고 내일부터는 겨울이 시작되는 12월입니다. 올 여름 날씨는 왜 그다지도 괴팍스러웠습니까?
냉해로 농사를 망친 농민들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기업인들이나 상인들 정말 고생하십니다. 물가구에 시달리는 보험급 생활자들, 적자 가게를 꾸려나가느라고 주름살을 펴지 못하는 주부 여러분, 위로의 말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전선을 지키는 국군 장병 여러분, 끊임없는 북괴의 도발에 한신들 마음을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두에게 저희 TBC 뉴스가 작별을 고하는 시간입니다. 언론이란 천성으로 또는 기자들의 오만과 부주의로 억울한 일을 당했던 시청자들도 있었겠죠. 이젠 관용을 빌 뿐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으면 새싹이 돋아나 더욱 많은 밀알을 만들어냅니다. 저희 TBC TV가 막을 내리고 우리나라 TV 문화에 더욱 찬란한 꽃을 피울 수만 있다면 썩어 없어지는 밀알을 누가 아쉬워하겠습니까? TBC TV의 깃발은 내리지만 저희 직원들은 한국방송공사 KBS의 가족이 됩니다. TBC TV에 보냈던 여러분들의 사랑을 거두지 마시고 저희들이 용기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보다 유익하고 보다 공정한 보도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지난 16년 동안 채널 7 TBC 뉴스와 더불어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었던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늘 고별을 나누며 드릴 수 있는 말은 오직 감사했다는 이 한마디뿐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